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네. 토요일날 집회 이후에 일요일, 월요일 좀 쉬고 오늘 화요일날 방송을 시작하는데 문자가 참 많이 왔어요. 어디 아프냐는 문자도 많이 오고 무슨 일이 있냐는 문자도 많이 오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정치가 답답하고 절박하고 그런 심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다방면에서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이 분노스러운 일들도 있고, 때로는 기대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 전 의장을 국무총리로 임명을 했죠. 저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리는 그세 가지의 강점, 정세균 의장이 국무총리가 됨으로써 문재인 정부에게 이로운 점,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세 가지 점 정도, 그 다음에 먼저 수락해 주신 저는 정세균 의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도 중요했지만 정세균 의장이 수락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국회의장이라는 의전서열 2위였다가 국무총리라는 5위.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문재인 정부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장관도 사실 5선 다선 국회의원이고 그당 여당의 당대표 출신의 어떤 그 국회의원이었는데 본인이 국무위원으로 가는 것도 언론에서는 뭐 격이 맞지 않는다. 원래 노무현 문재인 정치는 국민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정치지 격을 따지는 정치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언제부터 격 따지면서 정치하다가 이명박근혜 정부 저따위로 몰락하는 거 봤잖아요.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는 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인재들이 가서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하반기에 국정을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서열을 따지 그렇게 서열 따지다가 늘 나라가 어떤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의 국회의장의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일단은 정세균 의장이요, 강점이 많은 분이에요. 먼저, 제가 세상이 다 김진표라고 얘기할 때, 아니다! 정세균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정세균이라 김현미가 오히려 더 강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세균 의장이 돼서 천만다행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하반기,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노리고 정세균 전 의장을 지명을 했을까?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분들 전 국회의장을 임명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처음이에요. 처음이었는데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의장을 지명하였던 이유는 여야의 극한 대립 정치, 그렇죠? 여야의 극한 대립 정치에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니까 적어도 정세균 의장이 어떤 국회의장으로서 입법부를 수장이었던 점을 이용해서 정세균 의장이 여러분들 진짜 센 강점이 뭐냐면요, 굉장히 이거 온화한 이미지잖아요. 온화한 이미지고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야권,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야권 정치인들한테도 굉장히 유대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6선 국회의원 출신이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권 인사들과도 당연히 여러분들 6선 정도 하다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그 호남으로 그 국민의당 따라갔던 그 의원들과도 친분이 있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용이할 것이다라는 가장 관점이 있는 것이고요. 황교안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너는 정세균 얘기해라. 나는 황교안이부터 씻겠다.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너는 정세균을 얘기해라. 이런 식의 방송 진행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정세균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도 정세균에 관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해주시고, 제가 황교안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도 황교안에 관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이게 시청자와 어떤 그 진행자 간의 그 소통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일단은 가장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의장을 지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인사청문회의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날카로운 질문을 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 국무위원 중에서 국회의원 출신 중에서 통과 못하신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육선에다가 그런 점이 인사청문회를 고려한 게 굉장히 많다. 그렇게 첫 번째 이유를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사실상 누가 봐도 집권 하반기죠. 집권 상반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국정 어전대를 설정을 하고 어떤 추진하는 과정이었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성과물이 나와야 되겠죠. 누가 봐도 저 조중동과 대한민국의 기레기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 수구 세력들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 망쳤다. 그렇죠? 그런 프레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후반기에 레임덕이 아닌 인적 쇄신과 추진력을 더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정세균 의장을 선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상반기 정책, 집권 상반기는 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하반기는 성과,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늘 저도 제가 뭐 작게는 작게고 많으면 많지만 나이를 그러니까 저도 한 47년 살고 있는데 제가 언어를 알아듣고 조금 세상을 눈뜨기 시작한 시기부터 경제가 좋았다는 적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그 누가 돼도 경제가 좋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우리나라는 어느덧 3만 불 시대를 훌쩍 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먼저 정세균 의장의 국회의장으로서의 어떤 통솔력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저명한 사실이고, 그 다음에 경제 누구보다도 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에다가 쌍용그룹의 실무적인 상무 출신이잖아요. 정세균 의장이 고대 법대를 나오시고 쌍용그룹의 어떤 상무까지 올라갔던 분이고, 상무에서 정계로 진출하시고, 산자부 장관까지 했던 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하반기 경제는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내년 총선에 경제의 어떤 그 부활의 조짐, 어떤 어젠다를 맞추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 지명은 굉장히 터닝 포인트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일단은 저는 정세균 의장은 이낙연 총리도 어떻게 보면 실권형 총리였지만, 정세균 총리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을 모셔갖고 총리에다 앉히면서 그만큼 권한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실권형 총리를 만들어줌으로써 정세균 의장의 활동폭이 더욱더 넓어질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국회의장이었기 때문에 정치권과 현재 내각, 그쵸? 내각의 총리잖아요. 정치권과 총리의 조율을 가장 잘 하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 들고, 세 번째, 뭐니 해도 여러분들 이제 내년 총선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활이 걸렸다 그래도 중간 평가이자 어떤 내년 총선에서 크게 이겨야지 하반기 레임덕 없이 개혁을 진행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낙연 총리의 활동이 굉장히 자유로워졌다. 알다시피 여러분들 공직자,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사퇴 시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2020년 1월 16일 전에는 총선을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사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총리를 인준을 하고 결국은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하고 결국은 국회에서 표대결로 인준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거의 한달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낙연 총리가 결국은 핵심 카드로 떠오를 것이다. 왜냐면 지금 대선 후보를 돌려봐도 여기저기 대선 후보를 돌려봐도 차기 대선 후보를 돌려봐도 독보적으로 1등을 달리고 있는 이낙연 총리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1등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총선 뭐 선대본부장인 장인이 아니면 인재 영입 위원장이든 어떤 역할이든지 이낙연 총리가 맡아서 같이 내년 총선을 함께 한다 그러면 민주당에게는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쵸? 정세균 의장이 어떻게 보면
이낙연 총리와 바톤 터치를 하면서 현재 가장 그 신임을 받고 있고 여야 할것 없이 그리고 진보와 보수 할것 없이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신임을 하는 그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이 이번에 총선 전국에서 같이 여러분들 그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준다 그러면 더하나 그뭐 전국을 다니면서 같이 유세를 해준다든가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큰 힘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그 제가 보면 이해찬 아 저기 누구죠? 이낙연 총리의 향후 행보라는 거예요. 저는 세 가지를 뽑아요. 이낙연 총리가 가장 유력한 거는 정세균 의장의 종로구를 나가는 거겠죠, 그렇죠? 예. 버퍼 걸리면요, 나갔다 오세요. 버퍼 하지 말고. 버퍼가 걸리면 그냥 나가세요. 나갔다가 다시 재접속하면 바로 나오니까 뭐 버퍼 이러지 말고 그냥 화면이 멈춘다. 화면이 멈춘다 그러면 버퍼 뭐 이런 거 소리 안 들려 이런 거 치지 말고 그냥 나갔다 와. 나갔다 오면 그대로 되니까 뭐 버퍼 할 시간에 그냥 나갔다 와. 이렇게 하면 되고 이낙연 총리는 제가 보면 세 군데 같아요. 가장 유력한 것은 종로, 그렇죠? 종로 아니면 이해찬 총리가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세종시. 왜 그러냐면 세종시는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세종시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총리가 가면 아무래도 더 이해찬 총리도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세종시가 위험하다 그러면 이낙연 총리가 세종시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종로도 위험하다 그러면 종로로 갈 수도 있고 또 하나 광진도 갈수 있다. 추미애 대표 오세훈이랑 오세훈이가 거기서 지금 밭을 갈고 있거든요. 제 고향이 그쪽이잖아요. 그래서 오세훈이가 그쪽에서 밭을 갈고 있기 때문에 광진이 잠시 뭐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면 오세훈이를 잡으러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 1번지인 종로를 가장 선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삼권 분립의 훼손이니 난리를 치는 어떤 조중동이 있고 자유한국당이 있지만 아니 무슨 현 의장을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전 의장을 데리고 가고 민주당이고 육선이고 그래서 총리를 한다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격따지고 언제부터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니까 노무현 대통령 같이 진짜 권력을 내려놓을 줄 알고 격식을 따지지 않는 그 정부가 문재인 정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정세균 의장을 모셔오신 거다. 그렇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정세균 의장이 어떤 비난과 어떤 그 여론의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락을 해준 것은 진짜 국정 하반기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세균 총리,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이 삼각편대로 검찰개혁, 그리고 내년 총선, 그리고 이낙연 총리까지 복귀하면서 내년 총선에 오히려 한 발짝 더 청신호가 그려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세균 총리 지명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드렸습니다.